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모든 나라에서 위기 상황을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위기 상황일 때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1인당 8만 불이 넘어요. 세계 2위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뭐 아주 완벽하게 잘 살고 뭐 정밀공업, 기계공업, 뭐 화학공업이 발달한 나라죠. 근데 200년 전에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만 해도 스위스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산골 나라였어요. 저 지도 보십시오. 알프스 산맥, 국토의 거의 80, 90%가 알프스 산맥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로 스위스가 먹고 살았을 때입니다. 가난한 스위스가. 그러니까 여행객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태리로 가는 여행객들을 상대한 숙박업, 두 번째는 용병이 됩니다. 뭐 스위스 남자들 할 일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에 가서 용병으로 진짜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으로 스위스가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 그 조각상은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스위스 용병들이 해외 나가서 진짜 자기 목숨 바쳐만 싸워가지고 스위스를 먹여 살냐 하는 스위스 과거의 가난함과 비참함과 아픔을 보여주는 거고, 마크 트윈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도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각상을 봤지만 저렇게 가슴이 찡한 조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스위스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루이 13세가 용병을 쓰는데 스위스 용병을 왕실 근위병으로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막 습격하고 막 대혁명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루이 13세가 막 혁명군에게 몰리다 띨리에 군까지 가는데, 뭐 그 사이에 프랑스 정규군으로 혁명군하고 합류해 버렸어요. 왕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독일이나 스웨덴의 다른 용병들도 막 총 버리고 막 주랭랑을 쳐버렸는데, 마지막까지 루이 13세를 호위하겠다 따라온 게 스위스의 용병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루이 16세가 보기에 상황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베스타만 용병 대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상황이 끝났다. 여기까지 너희들이 했으면 충실하게 너희들 나를 경호했으니까 이제 너 각자 알아서 살 길 찾아가라고 딱 그랬습니다. 우리 군대 말로 하면 너 그냥 후퇴하고 그냥 네 알 길 알아서 그냥 흩어지라는 얘기죠. 그럴 때 베스타맨 스위스 왕실 군의 대장이 루이 16세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폐하, 용병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그 용병으로서 당신을 보호해야 될 그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786명이 끝까지 싸웠어요. 저 보세요. 저 아래에서 이렇게 계단 아래에서 총 쓰는 건 프랑스 정규군입니다. 푸른색 군복, 위에서 팡팡팡팡 쓰러지는 거는 베스트맨의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위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베스트맨 용병 대장이 그 위기상에서 내린 그 리더십이 잘된 결정일까요? 잘못한 결정일까요? 베스트만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루 심스의 말대로 왕이 이제 가라 그랬으니까 자기 부하들 데리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도망가는 거죠. 두 번째 그 선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최후까지 싸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프랑스 대혁명 당시 유럽의 용병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용병 시장은 공급과잉이었어요. 뭐 스웨덴, 독일 그때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스웨덴, 독일 남자들이 유럽 용병 시장에서 먹고 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예, 스웨덴 바이킹의 후에 독일 등치가 크잖아요. 스위스 용병은 상대적으로 열세였어요. 그래서 좋은 용병 자리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유럽의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스페인 왕, 뭐 이태리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막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영국의 시민혁명에서 영국의 시민군이 찰스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때? 프랑스에서 왕을 죽였잖아요. 시민혁명군이. 그 유럽의 왕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날까 봐.
근데 자기 나라 정규군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유사시 그냥 혁명군랑 가담해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용병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느 나라 용병을 찾으니까 딱 보니까 아 파리에서 스위스 용병대 그냥 왕을 지키기 위해서 싹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거든요. 야 봐라 이 믿을 수 있는 애들은 독일 용병이나 스웨덴 용병이 아니고 스위스 용병이 됐고 스위스 용병에 대한 수요가 팍 올라가고 여러분 경제학 올려서 수요가 올라가면은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 용병도 자리가 천차만별이자 야전군 용병이 있지만 왕을 지키는 다른 나라 왕일지 용병은 처우가 좋을 거예요. 아마 급여가 두세 배 높을 겁니다. 그래갖고 제일 좋은 용병의 금사라기 자리는 스위스 용병이 차지하고 그런 연으로 우리 지금 바티칸 궁전에 가면 스위스 바티칸 근위병이 스위스 용병합니다. 그런 연으로 스위스 그 이 용병들이 그 이 좋은 요직 가서 잘 돈을 많이 벌었대. 그 번 돈으로 이 산골 나라 스위스가 이 뭐 기술을 발전시켜갖고 뭐 시계공업, 정밀기계, 정밀학을 발전시켜갖고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역사를 보면 이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그 나라에 몸을 바친 걸 그걸 미끄럼으로 그 후손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만나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할게요. 야, 그러면 뭐 여러분이 군대 지휘관일 때 끝까지 싸워, 항복하는 거 싸우는 게 그러면 잘하는 거냐?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은 제가 보기에 위기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에오지마 전투라고 했죠. 유황도전. 이건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근데 그 이에오지마에서 저항군 사령관이 쿠리바야시 일본군 장군인데 이 일본군 장군이 이에오지마에다 동굴 속에다 막 참호를 진지를 파고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해버리거든요. 일본군이요. 전쟁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실탄약이 떨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면 항복하는 게 미군이나 서구 유럽의 그 가치로 보면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이오지마하고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일본 본토에 상륙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거든요. 뭐 일본 모든 국민들이 그냥 죽창 들고 아니자까지 죽창 들고 미군하고 싸우겠다고 난리 치는데 저기서 일본 본토에서 전쟁하면 엄청나게 많은 미군이 그러니까 희생당하고 미군뿐 아니라 일본 사람 국민들도 많이 희생이 클 것 같고 결국 내린 결정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아닙니까? 아 그래서 오늘 그 위기의 리더십 스위스 용병대장을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위기의 특성에 따라서 리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기의 리더십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꽃피는 봄입니다. 좋은 봄날입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세요. 감사합니다.